서울시 어느 동네의 아침 풍경. 출근 전 미세먼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상. 김서울 씨는 예보에 맞춰 마스크를 쓰고 출근을 합니다. 출근 버스를 기다리는 김서울 씨. 할아버지 안녕. 안녕. 할아버지 빠이빠이. 출근하는 김서울 씨도 유치원 가는 김자연 어린이도 맑은 하늘 깨끗한 숨이 너무 간절한 요즘입니다. 우리가 자주 시간을 보내는 크고 작은 공원들, 팍팍한 도시에서의 쉼터 도시숲, 미세먼지의 40%를 저감해 줍니다. 자동차의 소음도 차단해 주는 고마운 도시숲.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누구나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지요. 길이 막혔네요. 개인 사유진이 들어갈 수 없다고요? 공원 일몰제 모르세요? 2020년 7월 1일 공원 일몰제로 사라지는 서울시 공원은 무려 71개. 공원 일몰제가 대체 뭐람? 아무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다고. 도시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들, 그 중에 하나 도시공원. 지금 보이는 도시 곳곳의 공원들은 공원 부지를 전부 사들이기 전까지는 완벽한 공원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 공원 부지들을 2020년까지 사들이지 못하면 공원의 자격을 잃게 돼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공원은 서울시 전체 공원 면적의 약 83%. 이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 무려 13조. 미세먼지로 답답한 빌딩 숲과 휴식처 공원. 2020년 어떤 서울을 원하세요? 그래 결정했어. 도시공원을 지켜야 해. 위기의 도시숲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 정부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고 서울시는 미집행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재정과 제도를 확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법이 바뀌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주위에 공원 일몰제를 알려주세요. 이 영상과 서명 사이트를 공유하는 것도 아주 좋겠죠.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 동네의 공원은 계속 사라질 것입니다. 꾸준한 관심과 참여로 우리 동네 공원, 우리 손으로 함께 지켜요. 서울환경연합.